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 온인주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또 발표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인데요. 조합원의 지위양도 요건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이제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거래 신고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60일 이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자, 또다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재건축 아파트.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치부터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보 고고, 상담 고고도 어김없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실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분석하는 남자 김병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남 4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매매 가격 상승률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되었고 어느 정도 인기가 되었는지 정량적인 지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하고 송파구 먼저 보시겠는데요. 먼저 송파구 먼저 보시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67.4%가 상승했습니다. 2013년 1월부터요. 2017년 9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67.4%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는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이 22.3%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보시겠습니다. 네,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분석입니다. 둔촌주공 1단지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무려 106.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강동구 아파트 평균은 같은 기간에 불과 15.5%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보시겠습니다. 강남구는요, 개포주공 1단지가 58.1% 상승했고요. 강남구 아파트 평균은 31.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개포주공 1단지 중에서도 전용 35.64제곱미터가 무려 99.5%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은 서초구 보시겠습니다. 서초구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 전용 196.8제곱미터입니다. 55.8% 상승했고요. 반포주공 1단지 전용 106.25제곱미터는 67.1%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에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은 17.9%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 4구에 대한 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아파트별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둔촌주공 1단지입니다. 전용이 25.52제곱미터고요. 무려 106.7% 상승했습니다. 2위는 개포주공 1단지 35.64제곱미터 99.5% 상승했고요. 마지막에 반포주공 1단지 196.8제곱미터는 55.8%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은 소형 아파트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 4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 상승률 분석을 보셨는데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인기와 관심도는 매매가격 상승률과 전세가격
그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부동산 투자하실 때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김병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기업 골든와이어드 데이터의 김병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상담 고구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응할 만하면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부동산 시장에 지치셨다고요? 저희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먹구구식의 분석은 지양한다. 자세한 수치와 자세한 분석으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CNCSF 부동산 자산관리그룹 최경화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희 네. 앞서 이렇게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아파트 가격 매매 추이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가격이 다시금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파리 부동산 대책 약발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이 사실 10년 만에 초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 현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은 서울의 재건축에 대한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저희가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서울에 대한 재건축,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 에는 노후 건축물들이 특히나 밀집되어 있는 서울 한강변 라인, 특히나 뭐 서초, 강남, 그다음에 강동 이 세 지역에서 재건축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 또한 특이할 만한 점은 소형주택에 대한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에 대한 어떤 재건축에 대한 가격 상승률은 앞으로도 조금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건축에 대해서 가격 상승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유동자금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층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는 거주의 맥락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의 투자의 전망은 서울에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날 것이고 또한 소형주택에 대한 어떤 투자 패턴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평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통해 꾸준하게 방향성 모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장님께 자산관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077-6355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하단에 나가고 있죠? 자, 그럼 저희에게 미리 문의 주신 시청자 사연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성동구 성수동 일가 동아파트 32평형을 투자 고려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강남권을 대체하면 부천으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던데 전망이 먼저 궁금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지금 바로 성동구 성수동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곳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또는 거주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이 이 성수동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성수동의 동아아파트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의 가장 핵심 역세권인 서울숲 지하철역에서 바로 도보권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수동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보이고 있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평당가가 가장 높은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트리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수동에 밀집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성수동에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동아아파트에 대한 투자 패턴 과연 괜찮을까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입주 자체가 1983년도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재건축에 대한 스타팅이 가능하겠다. 총 세대수는 390세대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평균 매매 가격이 7억 9천
전세 가격이 3억 2천이 되겠고요. 전세가 비중이 매매가 대비해서 40%라는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에 대한 어떤 이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게 되면 자, 옆에 펜을 찍으시면 네네네. 넘길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느냐를 포인트를 보게 되면 전세가와 매매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한 가격 차이가 사실은 2013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해서 80%가 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에 대비해서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세가와 매매가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났다. 이 부분 자체가 학군이라든지 기본 정주 시설 자체가 많이 떨어졌던 지역이다. 그거 대비해서 가격적인 매매 가격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실거주자 수요보다는 투자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성수동이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셨 성수동의 동아아파트에 대한 투자 부분을 문의를 하셨는데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40%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지를 본다고 했을 때 성수동 지역 전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분양했던 그 분양권에 대한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4,800만 원이라는 최고가의 분양가를 성수동이 달리고 있었고 또한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트리마제라든지 지금 현재 굉장히 고가 주택들이 주변에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주 시설 자체가 향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향후 지금 현재 거래 자체가 평균 가격이 7억 9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셔도 좋다라는 결론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고가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묻힐 뻔했는데요. 사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메리트라는 필사 얘기가 있었습니다.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스피드 상담 코너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빠르게 짚어보고 바로 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만나보시죠.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보트 8단지 휴먼시아 32평형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판교역 옆에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습니다. 개발과 교통호재 품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려주세요. 네, 이제는 경기도 성남 판교로 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해주시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의가 있는데 이 얘기 자체가 아무래도 투자의 패턴과 거주의 패턴 두 가지 유동 자금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곳 자체가 향후 돈으로서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꾸 고민이 나오고 있는데 성남시 지금 현재 삼평동 보뜰마을 8단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보뜰마을 8단지라고 하는 곳 자체가 사실은 판교 역세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배후 수요로 접하고 있는 단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교의 집값을 좌우하는 곳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판교 아파트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보뜰마을 8단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판교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 처음으로 입주했던 아파트가 되겠고요. 447세대 중에 현재 방 3개, 거실,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매 가격에 대한 평균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9억 8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3평형 기준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전세가 평균 7억 3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전세가 비중이 매매가 대비해서 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가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거에 대한 만족도 또는 정주 시설이 굉장히 안정돼 있는 컨디션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추이에 대한 분석을 2013년도에서 보게 되면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전세가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에 대한 차이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주변 시세에 대한 아파트 한번 추이를 보게 되면 보틀마을 8단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추이 대비해서 주변 단지 대비해서 보틀마을 8단지 자체가 굉장히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높은 가격대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이 보틀마을 8단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매수해도 좋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향후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 아직 2018년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지금 2017년도입니다. 향후 2018년 내년 상반 하반기까지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판교역에 대한 알파돔시티 사업이 내년에 완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가격적인 시세가 내년 하반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게 보이기 때문에 8단지 아파트 33평에 대해서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판교 대장 아파트 격이었네요. 자, 2018년까지 가격 상승 여력도 있습니다.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두 번째 고민도 함께 만나봅니다. 평택시 미군 렌탈하우스 오피스텔 33평형 분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미군 렌탈하우스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가 높죠. 그런데 좀 워낙 특수성이 짙어서요. 공실률 걱정도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또 경기도로 왔습니다. 예, 경기도에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제 그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이 평택에 대한 지금 현재 부분들, 특히 신장동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군의 그 공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군 부대가 이전하고 있는 곳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평택은 조금 더 굵직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평택이 인구가 지금 현재 47만 정도 됩니다. 2025년이 됐을 때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이 첫 번째는 평택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군이 이전을 2018년 하반기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2019년까지 미군들이 평택으로 총 집합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덕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덕 신도시의 핵심은 삼성 반도체의 직접 단지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핵심적인 위치가 바로 평택 고덕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평택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의 개발은 중국과의 어떤 물류와 유통과 생산이라는 경제무역 단지로서 평택항이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큰 틀 안에서 지금 현재 평택이 48만 인구인데 2025년까지 120만 인구를 예상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인구가 가장 급증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셨던 이 평택 신장동에 내가 렌탈하우스에 대한 투자 부분을 문의를 하셨는데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 다수 대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 일정도 챙겨보시죠.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한 투자 안전지대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송파구 분정동 부동산자산관리그룹 CNCSS 세미나실 14층으로 가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방법 알고 싶으시면 02077-6355로 문의받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NCSS 부동산자산관리그룹 최경화 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